안녕하세요. 해코 사용사입니다. 오늘은 김현종님 모시고 핵스 첫 번째 에피소드 진행할 텐데, 광고로 11월 7일 개강하는 기초 후디니 코스 17기 프로시저 모델링 코스 6기 멘티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헥스라는 새로운 스몰톡 시리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매달 첫째 주 금요일마다 앞으로 이제 사이드 FX에서 올해부터 후디니 관련 새로운 소식들이나 뭐 인터뷰들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업로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좀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좀 보시기 편하게 요약을 해서 오늘부터 짧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다우닝이라는 사이드 FX에서 자체 제작한 단편 애니메이션인데요. 보시다시피 세 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두고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렌더링, VFX. 아무래도 이제 그 화이트필드 를 가지고 지형 제작을 하고 캐릭터 애니메이션도 원본에는 걷는 애니메이션만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오르막길이나 이런 장애물 같은 것도 자기가 알아서 이제 잘 지나가죠. 이게 키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프로시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라리스 이제 렌더 파이프라인으로 제작이 됐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모든 이펙트들, 파이로 FX들 적용이 됐다고 하니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크런치 채널을 통해서 몇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후디니가 사이드 FX에서 비정기적으로 데일리 아트 챌린지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말디니 같은 경우에는 매 주마다 테마를 바꿔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드실지 아니면 어떤 작품을 만드실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영감을 줄수 있는 소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튜토리얼인데요. 굉장히 길어요. 아마 10시간? 20시간? 되는 튜토리얼이고, 지금 보시는 영상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제 스토리보드부터 나중에 합성까지 전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튜토리얼입니다. 원래 이 튜토리얼 시리즈를 진행하시는 그팀반 헬스팅겐 이 네덜란드 분인가, 이분이 그 유료 튜토리얼 주로 진행하시는 분인데, 사이드 이펙스와 같이 이번 튜토리얼을 무료로 진행해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에픽 메가잼이라고 해서 언리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이벤트가 매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후디니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수상하신 분과 함께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다음은 랜덤앤 아트 챌린지 우승자분과 인터뷰를 나누셨는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랜덤앤을 이제 후디니에서 작업을 하셨나 봐요. 뭐 랜덤앤뿐만 아니라 뭐 모델링이나 다른 여러 가지 작업들도, 이 작업들도 굉장히 자세하게 인터뷰에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핵스는 이제 약간 월간 동영상 잡지 같은 느낌으로 뭐 인터뷰도 들어있고 새로운 소식도 전달해 드리는 건데, 에피소드 첫 번째가 1월이었죠. 올 1월, 아, 2월이었구나. 2월에 발표된 거라 가지고 약간 저희 이미 다뤘던 내용들도 들어있긴 한데, 뭐 얘네들을 빠르게 저희가 업데이트 해가지고 매달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